자, 안녕하세요. 갑부광입니다. 오늘은 구피들 영양식, 맛있는 음식, 브라인 슈림프를 끓여볼 거예요. 일단은 소금이 필요하고요. 다이소랑 마트랑 같이 있는 곳에 가서 소금이랑 다이소 이제 양념통 그것을 사서 이렇게 잘 패킹하고요. 저는 시네랑 브라인 슈림프 부화기를 구매를 했어요. 구매한 곳은 라라 아쿠아에서 구매를 했고, 라라 아쿠아에서 구매를 한 이유는 이렇게 브라인 슈림프를 소분해서 팔아요. 처음부터 큰 통을 사용하게 되면 너무 많고, 이거를 또 소분해가지고 냉장고에 넣고, 뭐 일부는 냉동고에 넣고 하는 게 너무 일이 번거로울 것 같아서, 앞으로도 소분된 거 라라 아쿠아에서 살 예정이에요. 처음에 꺼낸 저 우주선 같은 게 피딩기라고 하는데, 저거는 써본 적이 없고, 저렇게 본체가 있고 네오디움 자석이죠.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알 껍질을 걸러주면 됩니다. 자, 이거는 브라인 슈림프 주는 급여기,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마테차 거름망인데, 한 사이트 보니까 이거 피딩하는 부상성 트레이, 이거를 개조해서 마테차 거름망이 잘 걸리게 해서 관리, 유지 관리가 편하게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다 주문을 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테이블 타이로 이제 큐방과 해가지고 거는 방식은 유리면이랑 너무 가까워가지고 애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고, 그리고 거래식도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트레이가 조금 벽면이랑 떨어져 있다 보니까 생각외로 괜찮았어요. 이제 브라인을 끓일 건데, 소금을 저렇게 안 해도 됩니다. 저거는 제가 처음 해본다고 저렇게 해본 거고, 나중에는 이제 기포가 올라오는 걸로 소금이 알아서 다 풀립니다. 브라인 에그도 저 정도면 충분해요. 생각외로 얘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제 에어를 연결을 해야겠죠? 기포 조절기가 저는 닫혀서 배송되는 줄 알았는데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연결하자마자 이제 기포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폭발을 했어요. 완전 화산 폭발하듯이 폭발을 해가지고 아우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이제 올라온 거 정리해주고 24시간 동안 끓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 급여해주면 됩니다. 자, 보시면 브라인 슈림프 에그 알은 되게 짙은 갈색인데, 이렇게 부화하고 나면 애들이 이제 선홍빛이 납니다. 브라인 색깔이 선홍빛이에요. 핑크색. 그래서 그냥 보고 있으면 꼼틀꼼틀 거리는 게 되게 이쁘기도 하고 그래요. 구매할 때 같이 있는 네오디움 자석으로 한 20번? 20번에서 30번 정도 하면은 알 껍질은 다 이제 다 떨어지는 거죠. 브라인 슈림프 알 껍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질기다고 알고 있어요. 너무 질겨서 아이들이 먹으면은 이제 장이 막히거나 갑자기 이제 돌연사하거나 그러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니까 꼭 걸러주셔야 됩니다. 이날이 브라인 슈림프를 처음 준 날인데, 아이들도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한 마리는 잘 먹네요. 자, 이거는 편집하기 며칠 전 영상인데, 이제는 어느 정도 능숙하게 쉽게 요령이 조금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냥 간략하게
찍어봤어요. 기포기는 그대로 켜두고요. 브라인 슈림프 부화기 미세 조절기만 이제 공기가 안 나오게 해서 네오디움 자석으로 알껍질을 다 분리해줘요. 부화기 바닥에도 알껍질이 있기 때문에 조절기를 열고 닫아서 알껍질을 떠다니게 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네오디움 자석으로 마무리해주면 이제 분리는 끝납니다. 지금 달고 있는 거는 아침에 주려고 제가 다이소 가서 그냥 뚜껑 까고 만든 건데 지금은 사탕 지팡이, 초콜릿 지팡이로 개조를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시네랑 슈림프 부화기가 가장 좋은 점은 저렇게 기포 끝나고 나서 뚜껑의 동그란 부분, 그러니까 기포 빠지는 부분이죠. 하면은 이제 브라인 슈림프가 안 나와요. 막으면 안 나오고 손을 떼면 나오고 여러 군데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따로 했을 때 분리하기 쉽다 그래야 되나? 여러 군데 주기 쉽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품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저 말고 어항이 많으신 분들은 요런 게 괜찮기는 할 텐데 또 어항이 많으면 아이들도 많으니까 시네랑 부화기로 부화시키는 양으로는 감당이 안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요 부분 정말 괜찮더라고요. 나오게 하고 안 나오게 하고. 전에는 아이들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제는 바로 다 주고 나면 한번 통을 씻고 나서 바로 준비에 들어갑니다. 아이들도 적응됐는지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제가 지금 하는 방법은 부화기에 물을 3분의 1에서 2분의 1만 채워놓고 소금 1g, 브라인 어느 정도 넣고 아이들 다 먹을 때까지 한 30분? 저는 한 30분 정도는 냅둬요. 거북이들도 밥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 걸리더라고요. 기포기를 켰으면 스포이드로 이제 물을 조금씩 흘려주면 그나마 알이 안 뭉치고 잘 들어가고 물 수면 위에 띠 이루는 것도 그나마 적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브라인 슈림프 이게 영상에는 잘 안 담기는데 와 보고 있으면은 조명 때리고 하면은 정말 이뻐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